우리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랜덤하게 학생을 지명해서 발표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모듬별로 랜덤하게 수행 과제를 부여해야 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사용하시는 추첨 앱이나 프로그램 다 있으실 텐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클래스룸 스크린이라는 사이트 소개해드렸죠. 물론 거기서도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이 사이트가 훨씬 더 역동적이고 좀 재미가 있습니다. 자, 주소는요, willofnames.com 이고요. 화면 구성은 중간에 이렇게 추첨판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텍스트 창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아이템 추가하면 됩니다. 그냥 타이핑을 하면 되고요. 오늘 점심 메뉴 이렇게 그냥 추가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편집, 삭제 다 가능하고요. 자, 돌릴 때는 클릭만 해주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돌아가서 하나 선택이 되겠죠. 네, 오늘 점심 메뉴는 치킨입니다. 자, 메시지가 또 뜨네요. 자, 위너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당첨되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리무브를 누르면 다음 판에서는 그 메뉴가 아이템이 사라집니다.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참 좋은 기능이 있어요. 이게 텍스트를 다 삭제를 하고 제가 여기 보이는 Add Image 보이시죠? Add Image. 자, 이거를 해서 이미지 몇 개를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돌림판에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괜찮은 기능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미지도 이렇게 삭제가 가능합니다. 또 좋은 점이 세이브 기능이 있어요. 자, 세이브 누르면 구글이나 트위터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이 추천판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장했다가 다음 반 수업할 때 이렇게 또 불러내어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좋겠죠. 제가 지금 해봤더니 자꾸 에러가 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좋은 기능이 쉐어인데요. 자, 이거 해봤더니 예, 컨티뉴 눌러서 자 지금 옵션이 있습니다. 돌림판, 이 추천판만 공유할 건지 아니면은 편집 기능까지 같이 공유할 건지를 선택하고 눌러주면 링크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 링크를 제가 제 폰에 카톡으로 보내봤더니 제 폰에서도 잘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디바이스에 링크를 보내서 거기서 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오른쪽 상단에 언어 설정 한국어로 바꾸어 놓으시면 좀 더 편리하겠죠. 네, 오늘은 랜덤 추첨 서비스를 제공하는 willofnames.com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